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 아래에서 3분의 1 정도니까 이제 검정 색깔 색연필로 만약에 제가 스케치를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한다고 했을 때 요게 얘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개가 이제 들어있잖아요. 들어있지만 제가 위치는 이제 그냥 크게 잡아놓고 나중에 오일 파스텔을 그릴 때 직접 걔를 이제 그리는 거죠. 그냥 이제 진하게 한번 칠을 해볼게요. 지금 보면 사실 하늘에 별로 그라데이션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. 문지를 때도 마찬가지로 힘이 이게 적게 들어가진 않아요. 이거 생각보다 힘이 좀 들어갑니다. 잎사귀를 모양을 살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덩어리로 그냥 봐주시고 색깔을 그냥 찾아주셔서 거기다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꽃이 조금씩 더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. 잎사귀를 아직 다한게 아니라서. 근데 괜찮습니다. 지금 제가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. 한번 찍을 때. 그리고 찍을 때 그냥 꽁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약간 찍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누르는 거죠. 약간 진동을 주듯이. 사실 묘사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문지르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으로. 네,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